많이들 기다려주시. 어, 승배. 오, 나도 사랑해. 어, 당분간은 외국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신호가 끊겼었구나. 어, 나 어디 뭐 터널도 안 지나고 잘 갔는데. 터널 지나간 적 없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음에 좀 이쁘게 꾸미고 방송 한 번 더 할게요. 그땐 제대로 이렇게 채팅도 있고 좀 신호도 잘 터지는 곳에서. 네. 자, 그러면 이만 오늘은 좀 갑자기 킨 거니까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히스토리의 추억을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히스토리의 추억을 제가 다 잊고 독립적인 김시영으로 선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좀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뭐 했었어.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히스토리라는 추억을 지우기로 결정을 한 거고, 그 히스토리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추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과의 추억들. 제가 활동했던 거 말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놀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던 그 추억들은 가지고 갈 겁니다. 그게 제 동기부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히스토리라는 과거를 지울 뿐 추억을 지우진 않아요. 말을 정정할게요. 네. 히스토리라는 과거, 아이돌이라는 과거를 지울 뿐 네. 추억을 지우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동기부여 삼아 더 열심히 더 빨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노력을 할게요. 어쨌든 제가 좀 아이돌을 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약간 연예인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 약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결정을 스스로 내렸고요. 그래도 그런 반성이 빨리 와서 생각보다 빨리 정리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아직 잊지 않고 약속도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래 기다리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고 네. 또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왔어. 자리.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를 주차하고 인사할게요. 아이고 좁다 좁아 좁다 좁아. 주차 끝. 자, 이제 저는 부산 내려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또 봐요.